흉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줄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우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절개식이든 비절개식이든 일단 모발이식을 받게 되시면 뒤통수 쪽에 흉터가 생긴다 라는 점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모발이식을 받고 나면 흉터는 숙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비절개 모발이식을 하는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 문제로 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저 역시 어떻게 하면 이 흉터를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한번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 세세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좀 TMI가 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흉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처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비절개 모발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 펀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속이 비어있는 굉장히 날카로운 드릴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이 펀치의 중앙에 모낭을 잘 정렬시켜서 피부 안으로 밀어넣으면 모낭은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피부만 깨끗하게 잘리고 저희가 모낭을 안전하게 뽑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펀치의 직경이 비절개 모발이식을 하는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활을 쏘는데 관역지가 굉장히 커요. 크면 클수록 맞추기가 쉽겠죠. 마찬가지로 펀치의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가 모낭을 다치지 않게 채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펀치의 직경이 크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후두부에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발이식에 처음 입문하던 당시에 사용하던 펀치의 직경이 1.1mm였습니다. 당시엔 그게 꽤 스탠다드한 사이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 제가 저희 뉴에어 부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펀치의 직경은 각각 0.8mm와 0.9mm입니다. 모발이 굉장히 굵거나 곱슬기가 심하시다 그런 분들은 좀 더 굵은 0.9mm 펀치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고 모발이 얇으시거나 모발이 많이 좀 누워서 자라시는 분들께는 제가 0.8mm 펀치를 사용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직경이 달라질 때 실제로 피부에 생기는 상처의 크기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πr 제곱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을 따라가니까요. 정확한 수치보다는 그냥 이제 비율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0.8mm, 0.8을 제곱하면 0.64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게 0.8mm 펀치가 64짜리 상처를 만든다라고 치면 1.1mm짜리 11을 제곱하면 121이니까요. 121이라는 훨씬 큰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크기의 상처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즉 제가 입문하던 당시에 모낭을 하나 건강하게 뽑기 위해서 지금에 비해 거의 두 배나 큰 상처를 만들며 채취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사실 이렇게 큰 펀치를 쓰더라도 여전히 절개식에 비해서 티가 날 가능성이 훨씬 적기는 합니다. 상처가 크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0.8mm짜리 펀치를 이용해서 채취를 해놓고 나면 그 결과가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가끔은 이분을 제가 채취를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티가 너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한테 이런 일화가 있던데 그 PCB, 전자 기판이죠. 전자제품 열어보면 있는 거. 보통 녹색의 이제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물건인데 잡스는 그걸 굳이 그렇게 까맣게 색칠을 해서 공급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단가만 올라가고 쓸데없는 짓 하냐 라고 담당자가 당연히 징징거렸겠죠. 그랬더니 잡스가 내가 본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굳이 0.8mm짜리 펀치를 쓰는 이유도 정확히 이 이유입니다. 저는 알거든요. 이게 더 좋다는 거.
사실 고객님들께선 알아채시기 어렵습니다. 일단 스스로 본인 뒤통수를 보실 일도 없고 1.1을 쓰더라도 어지간한 미용사들도 이거 되게 흉하네 또는 눈에 엄청 튀네 라고 느끼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0.8을 쓰는 건 어찌 보면 순전히 제 개인 만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8을 썼을 때 다음에 즉 2차 수술을 할 때 쓸 수 있는 모발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거는 이제 제가 히든 트랜잭션, 그러니까 숨겨진 절단이라고 해서 패치를 할 때 펀치가 들어가다 보면 옆에 잘 있던 그 이웃한 모낭을 툭 건드려서 제가 뽑지도 않았는데 죽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들 하거든요. 펀치의 직경이 작아질수록 제가 뽑는 모낭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니까 주변에 간섭을 덜 주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기존 모들이 좀 더 잘 살아있게 될 테니까 뭐 나중에 먼 미래의 고객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성취감 같은 건데요. 1.1짜리 펀치를 쓸 때보다 0.8을 쓰는 지금 제가 훨씬 더 펀치의 중앙에 모낭을 정확하게 정렬해서 채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좁은 직경의 펀치를 쓰는데도 모낭이 잘리지 않고 잘 채취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조명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